안녕하세요. 오늘은 쫄면이 들어간 군산 오징어 불고기 스타일의 오징어 불고기 소개해 드릴게요. 간단하고 맛있게 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. 먼저 양념을 만들어야 되는데요. 볼에 양념의 모든 재료를 다 넣어주세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추장 양이 좀 많아요. 그래서 약간 매울 수 있는데 달짝지근하면서도 맛있으니까 간장보다는 고추장을 좀 더 넣어서 양념장을 만들 거예요. 볼에 양념장 재료 넣은 다음에 잘 섞어만 주시면 양념장은 완성이에요. 숙성하면 더 좋긴 하는데 어차피 오징어에 버물려서 숙성할 거니까 만든 후에 바로 사용하셔도 되세요. 이제 오징어를 손질해 주실 건데요. 오징어 같은 경우는 그냥 취향껏 원하는 대로 원하는 크기, 두께 뭐 그냥 정해진 게 없어요. 그냥 맘대로 잘라주시는데 먹기 좋게만 누구나 먹기 좋게만 잘라주시면 되세요. 저 같은 경우는 다리 같은 거는 뭐 그냥 약간 길쭉길쭉하게 자르고 몸통은 반으로 가른 다음에 먹기 좋게 잘라줬어요. 오징어 손질은 뭐 대충 이렇게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. 만들어 놓던 양념장에요. 손질한 오징어를 넣어주세요. 원래 제가 초반에 했던 레시피는 오징어 한 마리의 양념장인데 제가 큰 오징어 두 마리라서 양념장도 두 배 합한 거예요. 그래서 뭐 이거는 재워놨다 사용해도 되니까 그냥 그 볼에 양념장 볼에 손질한 오징어 넣고서 조물조물 버무려 주세요. 뭐 그냥 대충 버무려줘도 되세요. 왜냐면 이 자체가 숙성이 들어갈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충 버무린 다음에 랩 씌워서 중요하세요. 랩 씌운 다음에 반나절 이상 숙성해주세요. 얘가 숙성이 돼야 오징어가 간이 들고 맛있거든요. 양념에 잘 조물조물 버무려준 다음에 숙성하시는 거 그것만 잊지 말아주세요. 채소는 당근, 애호박, 냉장고에 있는 거 다 사용하셔도 되시고요. 전 양파랑 대파 사용했어요. 그리고 쫄면 같은 경우는 꼭 가닥가닥 풀어서 사용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. 이제부터 조리를 시작할 건데 되게 간단해요.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. 우선 뚜껑 있는 팬을 사용하셔야 되세요. 뚜껑 있는 팬에 우리가 숙성했던 오징어 불고기 1인분 다 넣으면 너무 많아서 1인분만 우선 조리했거든요. 1인분 넣고서 여기에 손질한 채소 올리고 그 다음에 가닥가닥 풀어준 쫄면 올려주세요. 저희는 쫄면 좋아해서 좀 넉넉하게 넣은 편이에요. 쫄면 올린 다음에 양념장, 우리가 지금 양념장이 은근히 많을 거예요. 거기서 좀 한 큰술 정도 덜어내서 골고루 뿌려주신 다음에 여기에 물 50ml만 넣고서 뚜껑 닫고 강불에서 4분만 끓여주세요. 4분 뒤에 뚜껑 열고 쫄면이 익도록 강불을 유지한 채 골고루 볶아주세요. 한 1, 2분 정도 볶은 것 같은데 쫄면이 익을 정도면 오징어도 익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쫄면이 익을 정도로만 볶아주시면 되세요. 완성된 오징어 불고기는요 그릇에 담아준 다음에 여기에 파슬리가루랑 통깨 솔솔솔 뿌려서 맛있게 드시면 되세요. 뭐 그냥 그 뭐 채소로 곁들여도 되세요. 저는 초록색이 좀 아쉬워서 파슬리가루를 뿌린 건데 없으면은 그냥 패스하고 통깨만 뿌려주셔도 되세요. 그럼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.